네, 안녕하십니까. 게임의 소디입니다. 이번에는 헤이븐 맵 최후의 타이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븐 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앙의 도심지를 사이로 양옆에는 외곽처럼 해가지고 약간 좀 뻥 뚫려있는 느낌의 맵이기도 하고요. 헤이븐 같은 경우에 게다가 파일럿이 숨을 만한 자리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파일럿들을 살려두면은 그러니까 아처로켓을 한번 맞으면은 계속해서 맞아요. 그 자리를 쏠 수 없는 자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 싸우실 때는 그러니까 근접해서 그 처형 모션을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오우거를 사용하셔가지고 쉴드코어를 하신 다음에 붙어가지고 시키 그 근접 공격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뱅가드 4승으로 하니까요. 저 옆에 디스트로이어 스킨 끼신 분도 있네요. 일단은 같이 다니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외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싸우시면 좀 더 불리하긴 해요. 오오 와 터졌는데 클러스터 미사일 때문에 죽었네요. 너무 아까운 것. 몇 대 몇? 1대2. 예, 1대2도 괜찮죠. 근데 약간 우리 아군이 스트라이더라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 저 한 개는 러그원을 풀어주기도 해요 일시적으로. 근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딱히 뭐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일단 한 명 터뜨렸고요. 1대1이네요 살짝 연기가 나는 게 좀 불리하겠는데. 오 이겼다. 우와, 그러니까 스트라이드 잘 쓰시는 분들이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스트라이드 잘 쓰시는 분들이. 물론 쿼드 로켓이 사기적인 것도 있고 또 뭐야. 살짝씩만 해주고 스페이스바 왼쪽 오른쪽 이용하셔가지고 스페이스바는 그러니까 이용하실 때는 그러니까 좌우로 하지 마시고 왼쪽 오른쪽으로만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으악. 와 잘하신다 스트라이더. 약간 좀 어눌하게 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타이탄 수로 따지면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건 맞네요. 상대방이 너무 한 명만 1대1만 싸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 흔들려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역관광 당하고 있죠 지금. 1대1 하고 있는데 1대1 조금 터지고 있고 아군 터지고 다시 뭐 2대 도로 왔는데 다시 터졌고 이거 다시 복귀만 하면은 계속 같이 때리기만 하면은 승리하는 쪽인데 이쪽이 먼저 왔네요. 저기 봐봐. 아 봤다. 오케이 터졌죠. 그러니까 혼자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팀이 잘해주면은 그것도 뭐 방법이긴 하죠. 솔직히 헤븐 맵은 저도 잘 못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이 자리보다는 저 자리가 훨씬 좋긴 해요. 외곽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같이 다닐 때는 좋죠. 외곽 가시려면은 그 안쪽까지
그러니까 이래서 디스트로이어가 안 좋아요. 방어를 못해요. 생존을 못해요. 혼자서 생존을 못해요. 오우 같은 경우에는 Q 쓰고 뒤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식으로 빼시면 되는데, 이렇게 빼면 되는데, 뭐 물론 디스트로이어는 생존기가 따로 있긴 하지만, 한 명. 남은 한 명이 어디 있을까요? 반대쪽에 있구나. 미니맵 잘 안 보이시면 M키 누르셔가지고 보셔도 돼요. 일단 멀려있으니까 조절 가는 거고. 이제 공수가 전환이 되죠. 어 그리고 참 업그레이드는 꼭 하셔야 돼요. 타이탄은 타이탄은 업그레이드 안 하면은 되게 좀 힘든 게임이 돼가지고. 아군 도와줘야겠네요 이건. 미안해 미안해. 뒤로 갈게 뒤로 갈게. 나갈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 네, 무조건적으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딜링 넣어주시면 되고. 상대방이 모르게끔만 계속해서. 일단은 조준 몇 번 했으면 상대방이 위치를 알 거예요. 제 위치를.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가지고 계속해서 날려주셔야 되고. 아이고 패배를 했네. 아까워라. 네 파일럿이 좀 많아야지만 그니까 꾸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니까 제대로 그니까 처형 모션을 당하지 않고 제대로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일단 상대방의 쉴드를 깐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거예요. 까고 피해줍니다. 일단 우리 앞까지 왔으니까 도와줘야죠 아군. 일단 V키를 써주고.
로데오 해도 딱히 의미가 이게 접전을 계속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못 붙어요. 죽을까봐 미사일 맞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하냐면은 넓은 곳에서 싸우셔야지 제대로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초반에만 그러니까 타이탄 역습을 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 전장 흔들 때에만 좁은 골목을 들어가지고 흔드시면 되고 나머지 뭐 2대2 상황이나 3대2 상황일 때는 그냥 넓은 곳으로 이동시키고 만들어가지고 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